누구에게나 나만의 공간은 필요합니다. 내 공간은 상황과 환경, 대상에 따라 넓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합니다. 이 공간에 누군가 들어오려고 한다면 나에게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. 그리고 다른 사람의 공간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 역시도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. 나만의 공간은 나를, 상대를,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줍니다. 그렇다면 내 공간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?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요? 내 공간은 나를 중심으로 앞, 위, 뒤, 양 옆에 있습니다. 그리고 발은 움직이지 않고 나의 몸을 잘 지지해 주도록 서 있는 것이 좋습니다. 발을 움직이게 되면 나의 공간이 변화하기 때문에 공간을 확인할 때는 자리에 가만히 서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. 이렇게 내 공간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를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. 그렇지만 내 공간에 누군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단호하고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. 때문에 내 공간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나만의 공간을 인식하고 안전한 공간 사용 방법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.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그들만의 공간이 있고 안전하게 지켜줘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.